자,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접었다 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접었다 폈다 아주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. 키워드로 알려주셨는데 그동안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 그중에서도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또 약간의 관심이 멀어졌었는데 이제 또 다시 살펴봐야 할 타이밍일까요?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접었다 폈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폴더블 폰, 그러니까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 모바일 시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아마 삼성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상승 종목 중에서도.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참 모멘텀 부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모바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던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가졌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모바일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장하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였어요.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오늘도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. 중국에서 애플보다 화웨이 제품이 이제는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모바일 부품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기존의 이제 부품주들보다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폴더블 부품에 대한 관련 기대감을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트리거는 결국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4천억에 달한다는 것. 뭐 이 부분은 재고 감산에 대한 효과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네.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견고한 수요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숫자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폴더블 폰이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기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5도 사전 예약 수가 최대 이 수치를 기록하면서 말은 많고 굉장히 노이즈도 물론 높은 가격과 이 접히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노이즈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네. 저는 관련해서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더블 폰 쪽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가 오전부터 계속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3.36%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키워드 함께 확인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폴더블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접혔다 폈다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라고 그쵸. 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힌지하면 그동안에 가장 간판이었던 기업인 KH바텍이라는 기업도 있겠지만 네. 저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고 있는 파인엠텍이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내장, 외장 힌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삼성 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접히는 노트북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에 따른 수요 확장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 네.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원래 대장은 KH바텍이지만 제가 파인엠텍을 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모바일 부품만으로 실적을 계속 크게 키워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기준으로 볼 때 2차전지 지금 부품의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이 기업에서 확실하게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삼성 SDI로 추측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 중에 이제 한 곳에 네. 이 부품 테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굉장히 큰 실적에 대한 볼륨업을 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이 부품주,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해서 부품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파인엠텍의 현재 위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제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나 다시 한번 이 9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요.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6,000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이 기업이 이제 분할 상장한 이후에 기록했던 최저점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
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6,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만약 상승할 시에 9,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으로 동반을 통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만 원의 목표가 대신에 이제 여기서 수요에 대한 또 새로운 뉴스들 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확실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파인엠텍을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종목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.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흔히 이제 폴더블 이야기 나오면 KH바텍을 많이 들어봤는데 파인엠텍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나 또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, 큰 기업들과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키워드, 접었다 폈다 이 키워드, 폴더블 폰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함께 알려드렸잖아요. 대표님께서는 이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습니까? 아무래도 힌지면은 이제 KH바텍을 이제 말씀 안 드릴 수 없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마찬가지로 내장인지 외장인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파인엠텍이 확실히 이제 최근에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KH바텍이 사실 그만큼 입지를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KH바텍과 그리고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인터넷 대표 주자를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교했듯이 양대 종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같이 둘 다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는 이제 단독 협력사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부분을 이제 독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모바일 분야가 상당 부분 많은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폴더블폰 시장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꽤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씀은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KH바텍의 물방울 힌지, 우리가 이제 외장형 힌지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그 간격을 좁혔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이 힌지죠. 이걸 납품하는 KH바텍도 마찬가지로 평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매력이 놔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4분기 물량까지도 지금 인도를 다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제 KH바텍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앞으로 이제 삼성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단독 파트너십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협력사를 강화할 것이냐 부분인데 여기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KH바텍과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내놓았던 뭐 Z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워낙 되다 보니까 지금 해외 글로벌사들도 이번 힌지 관련된 부분들은 KH바텍이 아직까지 우위에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때문에 혹여나 이제 힌지 쪽과 만약에 내가 만약에 폴더블폰에서 힌지 쪽을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뭐 KH바텍뿐만 아니라 뭐 파인엔텍 이 두 가지 종목을 쌍두마차격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외장인지 내장인지 뭐 구분이 되지만 하나씩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두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식으로 오늘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는 준비가 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